2019 한국 사회 남녀는 과연 평등할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1번, 아니다, 아직 평등하지 않다 생각하신다면 2번입니다. 네, 물론 과거에는 남녀가 불평등했다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 이제는 평등 사회로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1번 그렇다, 아니다 아직 멀었다, 곳곳에 성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2번 아니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티봇의 투표창 열어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10분 선정해서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입담꾼이시죠. 방송인 왕종근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번 남녀 평등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엄청 평등하다. 엄청나게라는 부사까지. 그러면 아내분 김미숙 씨와 왕종근 씨는 평등한 존재입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가 오히려 좀 더 하위에 있는. 우리가 쓰는 말도 새로운 말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옛날에 썼는데 지금 없어진 말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남존여비, 여필종부, 삼종지도 이런 말이 아예 없었어요. 사문화 돼버렸잖아요. 그런 말 아예 없어진 것부터가 상당히 평등화가 됐다는 이 얘기고. 혹시 말만 없어지고 문화는 안 없어진 건 아닐까요? 아니지. 말은 행동을 따라가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말도 없어지고 문화도 없어지고. 최근에 KBS에서 상당히 혁명적인 일이 있었어요. 대개 어느 방송사든 그 중요 뉴스에 보면 주로 이제 주로 앵커들이 남성 중년 앵커, 그리고 여성 좀 젊은 여성 앵커, 되게 그렇게 이제 같이 그걸 이제 둘이 하는 걸 아베컨 뉴스라고 하는데, 네. 둘이 되게 그렇게 그게 우리 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스타일이었죠. 전형적인 뉴스 스타일. 근데 그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봤는데 이번에 KBS에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죠. 네. 월요일부터 여성 앵커가 메인 앵커가 됐고, 그다음에 남자 앵커가 그게 뭐 보조라고 하면 좀 기분이 그렇고, 그냥 아무튼 조금 더 여성 앵커의 비중이 있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럼 남성들이 그걸 보고 아, 왜 저래 하느냐 하면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보고 그걸 저도 그걸 보면서 여성들이 자기의 풍부한 경험과 그 취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멋있는 앵커로 앉아있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전 남자 입장에서 남자 앵커가 너무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좀 비중을 조금만 더 좀 비슷하면 좋겠다. 네. 정말 평등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아무튼 여성 앵커가 지금 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뭐 다른 프로그램 단독 MC도 많고요. 단독 앵커도 많은데 지금 오늘 우리 9시 뉴스의 경우를 이야기해 주신 거죠. KBS가 아마 그런 면으로서는 처음일 것 같아서. 예. 그다음에 지역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저희 아파트는 그 재활용 수거하는 날이 월요일이에요. 네. 월요일 밤 10시부터 이제 막 모이거든. 막 모이는데 딱 지금은 반반이에요. 옛날에는 주로 부인들이 들고 나왔거든. 네, 그렇죠. 지금은 진짜 한 반반. 근데 희한하게 밤에는 이렇게 보면 서로 인사를 잘 안 해.